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수초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수초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수초가 필요하고 어항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초가 필요합니다. 열대어는 우리가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수초를 구매하기란 쉽지 않고 수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중고거래 등등에서 어항에 수초가 많이 자라 판매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직거래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일반 식물보다 수초는 번식이 쉽고 한정적인 공간에 대량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큰 어항 하나에 여러 종류의 수초를 대량으로 번식 사육이 가능합니다. 재테크가 부수입으로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도 있지만 저처럼 어항을 늘려가는 상황이라면 지출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테크를 준비하면서 비용은 어항은 중고로 25,000원, 소일, 수초, 히터기, 펌프기 등등 1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촬영 목적이라 유리 어항에 사육하지만 플라스틱 박스도 가능합니다. 전기 요금은 겨울에만 많이 나가고 물 온도가 23도에서 28도라면 히터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초 특성상 물 흐름이 없는 곳에서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펌프기도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온도에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초는 보통 23도에서 28도에서 자라고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번식은 러너 번식, 꺾꽂이 번식, 포자 번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초는 러너 형태로 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식 속도는 꺾꽂이, 러너, 포자 순서로 빠른 번식이 가능합니다. 번식 난이도와 관리 난이도는 러너, 꺾꽂이, 포자 순서로 쉽습니다. 러너 번식으로 번식하는 수초는 대부분 낮게 자라고 뿌리를 이용해 옆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항에 심어줄 때는 어항 맨 앞쪽에 심어주는 바닥 수초들이 대부분 러너 번식입니다. 우리가 사육할 때는 간격을 두고 심어주는 것이 빨리 번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러너 번식과 비슷하게 번식하는 것이 포기 번식인데요. 수초 뿌리를 잘라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러너 번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러너 번식에 포함하겠습니다. 꺾꽂이 번식은 줄기가 굵고 위로 자라는 수초들이 대부분이며 보통 어항의 뒤에 중후견 수초로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기가 중간중간에 잎이 나오는데요. 잎이 나오는 곳에서 뿌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줄기를 일정 간격으로 잘라 심어주면 여러 척의 수초가 나옵니다. 옆으로 번식하지 않고 위로 자라기 때문에 촘촘히 심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육할 때는 위로 키워 잘라 심어주면 빨리 번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자 번식은 보통 잎이 큰 수초들이 대부분입니다. 낮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크게 자라는 수초들도 있지만 잎이 크다 보니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큰 잎에서 포자 형태로 번식하기 때문에 작은 개체를 다시 심어주고 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테크로 사용할 수초는 러너 번식, 꺾꽂이 번식이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침수식물 위주로 설명한 내용이고 정수식물, 부엽식물, 부유식물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 재테크 방법은 추후의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수초 번식 종류를 묶어서 사육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초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초는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수초는 광합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수초가 대부분이라 많은 광량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수초와 필요 없는 수초, 그 다음 수초 번식 종류에 따라 또 분류를 해주셔야 관리가 편합니다. 보통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사용하지만 대학교와 석사 때 미생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기를 만드는 방법부터 나중에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분류가 끝났다면 수초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수초는 기본적으로 물 토양에서 무기원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인 당, 아미노산, 지질, 비타민 등으로 합성합니다. 다량의 필수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9가지가 있고 소량 원소는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소는 다른 원소로 대체되지 않으며 생화학적 반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결핍이 되면 생장생존 번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각의 원소마다 결핍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결핍 증상으로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로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일에 필수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초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글루코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은 수초 엽록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명반응과 빛이 없어도 되는 암반응이 있습니다. 명반응은 ATP를 생성하고 암반응은 유기화합물을 합성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이용해 1개의 디글루코스와 6개의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서 나오는 디글루코스는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에는 감마선, X선, UV,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산파, 라디오파 등등이 있는데요. 식물의 광합성은 가시광선에서 이루어지고 가시광선 중에서도 청자색광, 적색광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녹색광을 대부분 투과 반사시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항 LED 등을 보면 청색광 혹은 적색광을 포함한 제품이 있습니다. 백색등보다 효율이 좋다고 하지만 백색등으로 사용하셔도 수초가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초 재테크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수초를 잘 심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수초는 대부분 러너와 꺾꽂이 수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분을 활용해서 심어주는 것이 번식과 관리에 수월합니다. 보통 러너는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소일 표면에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두고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에서 더 자랄 공간이 없으면 다시 분리해 다른 화분에 옮겨주면 됩니다. 포기 번식은 새순과 줄기가 많이 나올 때 뿌리를 잘라 다른 화분에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꺾꽂이 수초들은 줄기가 길고 잎이 많아 부력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 뿌리가 깊게 자라는 수초들입니다. 이런 수초들은 아직 뿌리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분 중간에 심고 소일로 덮어주면 수초가 자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중에 길게 자라면 잘라서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아직 수초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충분한 광량과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전등은 최대한 가까이 설치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누워있는 수초도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위로 향하고 그때 사육수초로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번식이 되면 두 배의 수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번식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번 여름에는 거실 전체가 수초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초 종류와 이름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번식이 되면 열대어 어항에 심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1000개의 수초를 재테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수초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다른 열대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